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베트남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왔어요. RPTMSK의 드릴을 들어볼 겁니다. RPTMSK가 자신의 계정에 데모 버전의 곡인 Flex라는 곡을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이거 좋습니다. MCK의 랩 스킬이야 뭐 드릴도 굉장히 잘하겠죠. 그쵸?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질투와 시기. 예, 질투와 시기라는 게 떠올랐어요. 질투와 시기는 왜 생기는 거냐? 성공한 래퍼들한테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전과는 다른 another level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는 친해지다가도 관계에 균열이 생겨요. 왜냐하면 질투와 시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RPT MCK면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랩 게임에서 그래도 높은 포지션에 있는 래퍼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랩비엣에서도 성공을 거뒀잖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헤이터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누구의 랩 가사인가 거기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질투와 시기라는 거는 성공한 래퍼들이 내는 세금 같은 거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MCK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What you know about me? 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너가 나를 제대로 알지도 않는데 너가 나를 뭐 나랑 친해? 나를 잘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묻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PT MCK의 Flex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CK가 좀 하드하게 뱉을 때는 진짜 하드해지더라고. 장난 아니에요. 으흠. 오케이. 이 곡은 약간 제가 요즘 좋아하는 미국 뉴욕의 할렘 래퍼인 파비오 포레인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근데 좀 특이한 거 하나, 플로우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드릴 스타일의 플로우는 좀 아니에요. 좀 독특한 플로우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야, 이게 데모면은 빌드업 되면 장난 아니겠는데? 야, 예전 스투피 리치맨 생각나는 랩 스킬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이대로 더 빌드업 안 하고 앨범으로 내도 멋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건 좀 파비오 포레인 바이브가 또 느껴진다. 들으면 들을수록 아마 MCK의 목소리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바이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좋은데? 오, 좋습니다. 데모 버전이라고 하지만 랩 스킬은 장난 아닙니다. 이대로 앨범을 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완성도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믹싱만 조금 수정하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Anyway, MCK 정도의 위치의 래퍼면 헤이팅도 많겠죠. 좋아하는 팬들도 많지만 헤이터들도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 힙합에서 보면 생각보다 어떤 래퍼를 싫어하는 헤이터들의 양상을 보면 저 사람의 뭐 생김새라든가 뭐 랩 스타일이 싫어해서 싫다고 얘기하는 헤이터들도 있고 의외로 래퍼와 관련된 알고 있는 사람이 뒤에서 비난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MCK를 지켜보던 어떤 관계자 같은 사람들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MCK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온단 말이야. 어떻게든 당사자한테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비난하는 얘기들이. 그러면 이제 래퍼들은 음악으로 답을 합니다. 랩으로,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뭐 너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너는 아직도 인생이 그 모양인데 나는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는 비판적인 가사를 이제 만들죠, 래퍼들은. 그런 양상으로 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헤이터들은 래퍼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헤이터가 있을 수 있지만 래퍼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도 질투와 시기를 하는 헤이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랩 게임을 가든 다 마찬가지야. 그런 것 같아. 사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누군가를 질투와 시기를 하기 전에 자신을 빌드업해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시간 관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